자동차의 역사입니다. 자동차의 역사는 과거에 아직 운전직에서 역사에 관련된 문제는 없었어요. 나온 적은 없는데 소방공무원 과거에 준비할 때 문제가 일부 나온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혹시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해서 굵직굵직한 내용들만 연도별로 제가 매칭을 시켜놓았습니다. 이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재 바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은 18페이지 보세요. 18페이지를 보시면은 단원평가 문제라고 해서 쭉 제가 수업을 했던 내용들로 그 단원단원 확인하실 수 있게끔 복습하실 수 있게끔 내용을 실어놨습니다. 그래서 2번 문제 보시면 이게 이제 소방공무원 준비할 때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 기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매칭시키는 문제가 한 번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습하시면서 내용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